예, 우리 훌륭한 또 경력을 가지신 오늘 위원님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외선거 2012년 4월 총선이래 지난 대선까지 총 4회를 실시를 했으나 2019대 총선 투표율이 아까 대표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2.5%, 18대 대선 투표율이 7%를 이렇게 보이며 당초의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우편과 인터넷 등록, 또 추가 투표소 운영과 명부제 도입 등 선거 참여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대 총선 투표율은 3.2%로 약0.7% 정도 올랐고요.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11.2%로 약4% 상승하는 그런 개수나 투표율은 역시나 저조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국외 부재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 그러니까 영주권자와 국외 부재자, 단기 외국 체류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2009년 재외선거 제도 도입 당시에 우리 해외 동포는 보수 성향이 강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실제로 전체 투표자 중80% 이상이 유학생, 그리고 상사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국외 부재자이며, 또 재외선거인 영주권들의 참여율은 20%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국내 뉴스를 접하는 젊은 국외 부재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 재외 동포 정책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이 표심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에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재외 동포 활동이나 정책이 없는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우리 당보다도 다수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내 재외 활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수년간의 재외 동포 관련 활동을 전개한 반면에 우리 당은 수시로 위원장이 교체되고 동포 사회의 정책 전달력이 미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한인 청년회, 젊은 과학자 모임 등 밀착형 접근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한인회를 통한 의전 행사 위주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재외동포위원회 해외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해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다수가 60대 이상이기에 지역 내 지지세 확장 및 온라인 SNS 선거운동 전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책임자급 인사들이 적극적인 보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이기에 또 득표 활동에 제한적이고요. 이에 해외 조직을 영주권자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국외 부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젊은 조직을 확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구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30, 40대 그룹별, 직명별 젊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SNS를 통해서 정책 제안과 현지 정보를 교환하는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가지고 당 지도부 및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당 소속 해외 책임자들을 대의원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참여 희망 동포들을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시켜서 당원 가입을 유도를 하고 지지세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인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740만 동포들과 깊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당과의 각교 역할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또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임명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외동포위원회가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지시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